배우 박신혜는 1990년 2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무용부터 서핑까지 온갖 야외활동과 운동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춤과 노래의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어릴 때 꿈은 연예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6살 즈음 집에 도둑이 들어 어머니 지갑에 있던 꽤 많은 돈을 훔쳐가는 일이 생긴 후부터 경찰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한다. 가족들과 다니던 교회의 가수 이승환의 팬인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어린 시절 모습을 남겨두기 위해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본 교회 선생님들이 이승환이 운영하는 회사인 드림팩토리에서 공고한 뮤직비디오 배우 오디션의 사진을 보내버렸고 결과는 오디션에서는 떨어졌지만 이후 회사에서 따로 연락이 와 꽃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드림팩토리를 통해 정식으로 데뷔하게 된다. 데뷔 초 박신혜의 목표는 가수 데뷔여서 노래와 춤 트레이닝을 받았다. 하지만 춤은 되는데 어리다 보니 노래를 부를 때 감정 표현에 미숙했고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연기 수업을 받게 됐는데 당시 선생님은 오히려 연기가 더 소질이 있다고 말했고 우연히 본 오디션인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최지우 아역인 어린 한정서 역할에 합격하며 브라운관에 데뷔하게 됐다. 박신혜는 청초하고 순수한 이미지와 첫 연기라고 생각되지 않는 남다른 아우라로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초반 시청자들을 몰입시키는 연기 역량을 드러냈고 눈도장을 찍으며 본격적인 배우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박신혜는 백상예술대상에서 5년 연속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수상이라는 전임미답의 기록을 세웠다. 인기상은 영화 부문 남녀 각 한 명, TV 부문 남녀 각 한 명을 100% 사전투표로 뽑는 것으로 웬만한 팬덤으론 달성하기 힘든 기록이기도 하게 박신혜의 국내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전체 투표율 중 85%의 압도적인 투표율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자연미인으로 유명하다. 깨끗하고 뽀얀 피부와 커다란 눈망울의 소유자로 피부가 굉장히 좋다. 한때 코를 컴플렉스로 생각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개성이라 생각하고 남겨놓았는데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한때 성형했을 거란 모험성 악플이 달린 적도 있었으나 2015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아주신 모습대로 잘 살고 있는데 안타깝다라는 글을 쓰며 악플러들을 조용히 타일렀고 덕분에 그런 모험들도 쏙 들어가 버렸다. 중국의 한복궁정이 2020년 들어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며 위기감이 높아지던 차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이 자행한 문화침탈 등으로 한중 간의 온라인상 갈등이 폭발했는데 박신혜 또한 자신의 인스타에 코리안 트레디셔널 클로즈란 해시태그와 함께 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 물론 늘 그렇듯 중국 네티즌들이 몰려와 이런저런 폭언을 쏟아냈으나 오히려 전세계 팬들의 더 많은 성원이 이어졌다. 기아 타이거즈의 열성 팬으로 2006년 프로야구 준플 2차전 광주 홈경기 시구에 나서기도 했다. 막상 시구는 크게 빗나갔지만 왼손 시구 자체가 희귀한 데다가 폼이 좋아서 화제가 되었고 MLB의 전설적인 왼손 투수 랜디 존슨의 빗대 랜디 신혜라는 별명이 생겼다. 랜디 존슨의 투구 장면에 그녀의 얼굴을 붙인 합성 사진이 돌기도 했다. 어린 시절 이종범을 응원했으며 싸이월드의 장성우 트레이드 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 덕분에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에서는 여신으로 추앙받는다. 박신혜는 성인이 된 후 매년 생일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바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매년 팬들과 함께하는 팬미팅과 화보집 수익금 전액을 기아 대책에 기부하고 있다. 기아 대책 측에 의하면 박신혜를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 후원자로 구성된 필란트로피 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류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실태조사 배우 부문 탑10 순위에 들었다. 또 2015년 12월 9일 기준으로 박신혜의 웨이보 공식 계정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웨이보는 중화권 팬들의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1,000만 명 팔로워 돌파는 한국의 여자 배우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승환이 드림팩토리에 보아라는 기획으로 가수 데뷔를 준비시킨 경험 덕분에 춤과 노래 실력이 출중하다. 자작곡을 만들 능력도 있고 웬만한 걸그룹 못지않는 보컬과 댄스 실력도 있다. 드림팩토리에 소속되어 있었던 시절 이승환이 자신의 콘서트에 박신혜의 노래와 춤을 선보여주기도 했다. 이승환이 박신혜를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타블로에게 타이틀곡을 부탁했는데 당시 타블로가 박신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플라이였다. 다만 곡을 만든 타블로가 에픽하이의 곡으로 쓰려 했기 때문에 받지는 못했다.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 때문에 매번 나오는 드라마마다 교복 차림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대 중후반 들어서는 주로 실제 나이보다 많은 배역을 자주 맡고 있다. 아예 처음 데뷔할 무렵부터 나이가 많은 배역을 맡은 셈이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본인도 운동을 좋아해서 수영, 배드민턴, 웨이크보드, 골프, 볼링 등 다양한 운동 종목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2012년 강심장에 출연했을 당시 자신의 토크 주제로 이를 언급했으며 본인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인데다 배우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또한 정석대로 잘한다고 박정석이란 별명도 있다고 한다. 연예계에서도 통 큰 효녀로 잘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사회생활을 일찌감치 시작하게 되면서 박신혜의 부모는 그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광주를 떠나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하는 결단을 내리는 등 박신혜의 아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부모에 보답하고자 박신혜는 데뷔 때부터 10년간 번 돈으로 부모님께 식당을 차려드렸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 일을 돕고 있다고 하며 부모가 휴가를 간 일주일 동안 직접 가게를 맡기도 했다고 한다. 2019년 발렌티노 패션쇼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박신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과 함께 파리에서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에서 박신혜는 그간 고수해왔던 긴 생머리와 웨이브 헤어스타일에서 탈피하고 과감하게 자른 단발 헤어스타일로 변신해 상큼한 여신 미모를 뽐냈다. 이날 공개된 사진들은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